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1년에 응시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따로 이렇게 버스 운전 자격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또 동영상 강의도 운영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고요. 그래서 버스 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께 전체적으로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응시를 할수 있고,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또 어떻게 시험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말씀드리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도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필요하시죠?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자격증이죠. 버스 운전 자격증이라고 써 있는데, 저도 시험 다 봐서 처음부터 적성 정밀 검사 다 보고 시험 보고 합격하고 자격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책도 썼지요. 저 뒤에 보이시는 저책 제가 이제 쓴 책인데요. 중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차례대로 자세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 운전 자격증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정밀 검사부터 필기 시험, 또 자격증의 발급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사이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다가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lic.kotsa.or.kr에서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사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고 거기 가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가 있고, 시험 안내부터 컴퓨터 시험 합격자 발표, 채용교육, 자격증 신청, 고객센터, 국민부지 정보까지 다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요 부분이죠. 네,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응시 자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은 시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돼요. 어떤 운전면허냐면 제1종 대형 면허이거나 혹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돼요. 버스 운전 자격인데 1종 보통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노란색 남을 달고 있는 전세버스들 보면요, 15인승짜리들도 있기 때문에 대형 없이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1종 보통까지 이걸 커버를 해줍니다. 인정을 된다는 얘기입니다. 1종 보통도 버스 운전 자격증 딸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만 20세 이상이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으로 1종 보통 이상의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고,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해야 돼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면허증 따고요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장롱에 넣어놨어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운전을 하나도 안 했어도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365일 지나면 버스 운전자격 시험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가 돼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 1종 보통 따고 3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전을 못하다가 다시 면허를 취득해서 한 6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총 운전 경력이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 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했습니다. 이거 적성 정밀 검사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적성 정밀 검사가 뭐냐면 운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안전하게 할수 있는 사람인지 요거를 검사해 보는 게 운전 적성 정밀 검사입니다. 이거는 검사예요, 검사.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 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한간에 버스 회사들에서 등급 1, 2, 3, 4, 5등급 나오거든요. 그래서 3, 4, 5등급 갈수록 내려가는 거죠. 등급의 숫자가 커질수록 등급이 안 좋은 거예요. 3등급 이하들이 취업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정밀 검사할 때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1,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최소 3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요. 예약을 통해서 다 합니다. 무조건 예약을 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날짜와 장소를 예약을 한 후에 해당 일에 검사장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는 게 되겠습니다. 예약 방법은 전화로 하는 방법 있고요. 1577-0999,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예약하기 이렇게 누르면 창이 떠요. 실명인증 하라고 하죠. 실명인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검사장을 선택하라고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성산검사장에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 어떤 검사를 할 거냐, 신규 검사 할 거냐, 뭐군 운전 적성 정밀 검사 할 거냐, 특별 검사 할 거냐, 자격 유지 검사 할 거냐 물어보는데, 버스 운전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 신규 검사 보는 거죠. 신규 검사 보시면 됩니다. 요거 딱 누르셔서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시면 돼요. 검색 3월달에 뭐 아침에 검사하겠다.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할수 있는 시간대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누르셔서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이제 예약이 완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약할 줄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예약을 완료하고 가셔서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적성검사를 하게 되면 적성검사 완료했다고 종이를 2장 줘요. 한 장은 회사 갖다 내는 거고 한 장은 가지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받고 나면 이제 시험 접수가 가능해요. 버스 운전자격 시험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검사 없으면 원서 접수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정밀검사 받고 바로 시험 접수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이 경과되시게 되면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서류 제출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적성 정밀검사 누가 받는 거냐,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검사를 수감하지 않으셨던 분, 그런 분은 이제 검사 받고 시험 접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원서 접수하실 수 있겠죠. 당연한 거니까 3년 넘어야지 다시 검사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3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검사 이후에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정성 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검수를 해야 되고요. 검사 이후에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바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상에 경력 등록이 안돼 있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공단 접수처를 방문해서 원서를 접수를 해야 돼요.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상에 경력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필요하겠죠. 서류를 어떤 걸 내느냐, 전체 기간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에서 발행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라고 치면 돼요. 요거는 발행일로부터 향후 접수 당일까지 교통사고 발견 시에는 자격증이 취소가 돼요. 발행일부터 접수 당일까지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서류 미제출하신 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받은 후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기간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한 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다음에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하고, 또 전체 기간 운전경력증명서의 일부를 시험 접수 기간 내 발급받아 원서 접수 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 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의 하나입니다.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 아시죠? 화물, 버스, 택시 이거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화물 종사자의 경우 05년 1월 21일부터 화물 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화물 종사 자격증이 없는데 그때 이후 경력이 있다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요. 1577-0990으로 전화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셔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리가 몇 개 안 돼요. 가면 예약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검사는 하루에 두 번 해요. 아침 9시 검사가 있고 오후 1시 반 검사가 있고 그래요. 예약 당일날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되겠죠. 체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보죠.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죄를 져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직 죄값을 치르고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다음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마약법, 형법, 범죄자분들 있죠. 요분들은 안 되세요. 또 제1호의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기간이라는 건 죄값을 아직 치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가중처벌되죠.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이 죄를 사해주는 거죠. 3번,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에 5년간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했습니다. 17년 3월 3일 이후 발생 것만 해당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그 다음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해가지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무면허 얘기하는 거죠. 면허 취소된 사람,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사람이 3명 이상 죽는 사망사고를 낸 분, 그 다음에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죠. 그럼 벌점이 따라 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면허 취소되신 분들은 버스 운전 자격시험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3일 이후니까 그 사이에, 현재로부터 2017년 3월 4일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취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거 대상이 아닙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기 적성 검사를 안 받아서 면허 취소되신 분들만 빼고요. 그분들은 응시할 수 있고요. 버스 운전 자격증 취소돼서 1년이 안 지났다, 그러면 버스 운전 자격증 다시 응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가지의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게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이라는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의해서 12년 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시려는 분은 무조건 이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택시는 택시대로 따로 있죠. 네, 이건 버스에 하나는 겁니다. 시험 과목 80문제가 출제되는데 총 4과목이에요.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요령에서 25문제, 자동차 관리 요령에서 15문제, 안전 운행 요령에서 25문제, 운송 서비스에서 15문제. 그래서 8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총 80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이죠. 총점 중에 60% 이상 획득하면 합격이에요. 100점 중에 60점이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48문제 이상 맞추면 60점이 넘는 거겠죠. 80문제니까. 하루에 4번 시험을 보는데 1회차가 9시 20분부터 10시 40분, 2회차 11시부터 12시 20분, 3회차가
3회차가 14시부터 15시 20분, 4회차가 16시부터 17시 20분이에요. 이건 지역별로 수요에 따라서 회차별 시험 종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자의 시험은 여객자운송사업법 제24조 여객자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에 이제 근거하고 있고요. 권한의 위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 해가지고 버스 운전자의 시험의 실시 관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이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법정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득 절차를 알아볼게요. 어떻게 자격증을 따는 건지요. 컴퓨터 시험 CBT용 체계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즘 PBT 없어져가지고 CBT로만 컴퓨터로만 봅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란 뜻이에요. 응시 조건 및 시험 일정을 확인합니다. 응시 자격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거지만 간단하게 보면 일종 대형이나 일종 보통 면허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되고 연령 20세 이상, 그 다음에 일종 보통 이상의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면허 취득일 이후에요. 그리고 적성점유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 검사 기준에 적합하신 분,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사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 응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적성검사를 적합판정을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접수합니다. 시험은 인터넷으로 접수해요. 지금 요 보고 계신 이 사이트에서 바로 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자기 정보에다가 사진 업로드를 꼭 해놓으세요. 그러면 따로 사진을 안 가져가도 됩니다. 인터넷 접수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좀 편리하겠죠. 방문하셔서 접수도 가능한데요. 전국 15개 시험장에서 다 가능하니까 본인의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서 갖다 내시면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편리하겠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시험 응시 수수료는 11,500원이에요. 이거 카드 결제도 다 가능하니까 인터넷 접수하실 때 접수는 하시되 시험 응시하면 현장에서 카드 긁거든요. 현금 내시면 현금 영수증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시험 보러 가실 때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냐면 일종 보통 면허인지 일종 대형 면허 이거 증빙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6개월 이내 촬영한 3.5 곱하기 4.5 칼라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인터넷에 사진 스캔해서 등록해 놓으신 분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 당일날 예약을 하셔서 가시고요.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각 지역본부 시험장에서 시작 전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고 4과목 80문제 보는 겁니다. 하루에 4번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이제 자격증이 바로 발급이 되고요. 불합격을 하게 되면 다시 시험 접수하셔서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 합격하시면 60% 이상, 60점 이상이 합격이죠. 80문항 중 48문항 이상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격증 합격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격증 찍어줍니다. 나오게 되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바로 발급을 해줘요. 이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다시 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걸 받아오시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교부 수수료는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 내면 자격증 주는 거죠. 신청 서류는 버스 운전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 신청은 인터넷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요. 우편으로 배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받으시는 건 또 이제 우편료 2,180원이 들어가니까 여러모로 좀 불편해요. 바로 현장에서 발급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발급 받으시면 절차가 완료되겠습니다. 응시 자격 알아봤고요. 시험 정보를 볼게요. 요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홈페이지 상에서 접수를 해서 사진 파일 올려서 접수를 하고요. 수수료 11,500원 결제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장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구로, 경기 남부 수원, 대전 충남 본부 대전, 대구 경북 본부 대구, 부산 본부 부산, 광주 전남 본부 광주, 인천 본부 인천, 강원 본부 춘천, 충북 본부 청주, 전북 본부 전주, 경남 본부 창원, 울산 본부 울산에 있습니다. 각각의 지도들이 다 여기 열면 나오니까 전화번호도 다 안내돼 있고요. 가셔서 접수를 현장에서 접수하셔서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울본부 노원하고 제주본부 제주하고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요 세 군데에서도 CBT 시험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CBT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등록하거든요. 시험 시작하기 전 20분 전에 시험 등록을 하고 시험 시간 8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시험이 없어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취소 가능합니다. 예약 취소한다는 얘기죠. 시험 응시 1일 전까지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취소하시면 취소 가능합니다. 문제 출제 방법을 볼게요. 문제 출제 방법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량의 문항분석 카드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문제를 랜덤하게 섞어서 내는 거죠. 시험 문제가 비공개예요. 공개가 안 돼요. 문제은행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답만 외우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책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거죠. 왜 이게 인기가 있냐 하면 바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반으로 할 수 있느냐 공개가 안 되는데 제가 직접 시험 다 봐가지고 복원을 다 했죠. 시험도 보고 또 저희 카페 운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서 시험 보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나왔었다 해서 최대한 유사하게 문제들을 다 복원을 했죠.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면 이 책에 있는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를 만나실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또 여기 5회차의 문제를 싣고 있는데요. 이 문제만 다 풀어보셔도 웬만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 답을 외우시면 안 되고 사이트에서도 써있다시피 랜덤하게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본 문제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꼭 반드시 똑같이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문제랑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은 시중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이 책 유일해요. 딴 책들은 이거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출문제들을 기반으로 복원을 다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책이고요.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 베스트셀러 늘 올라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효과를 검증하신 책이고요. 동영상 강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유료입니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저자이기도 하고요. 깨알 홍보를 드립니다. 양재호의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이라는 책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설명해보죠. 결과는 바로 현장에서 시험 종료되자마자 바로 카운터에서 알 수 있어요. 합격자 발표해주고 결격 사유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험 자체 응시를 할 수가 없고요. 응시한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확인이 되면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운전자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라고 이제 게시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파일들이 PDF로 쭉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1000페이지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이거 언제 다 봐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간략하게 책으로 요약을 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타는 응시 원서라든지 이런 것들 서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현장 가시면 다 있기 때문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따로 인쇄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작성하실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접수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현장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체험 교육이 또 있는데요. 체험 교육이 뭐냐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가셔서 교육을 받고 실제 실습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험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가서 그냥 몸으로 때우고 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체험 교육도 현장 가서 마지막 날 2시간 동안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스 운전 자격증은 시험 안 보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무조건 시험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버스 운전 하시는 분 다시 한번 봐서 합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선배님들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체험 교육부터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체험 교육은 버스 운전 자격증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고 안전교육센터에서 24시간 동안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를 해서 60점 이상 얻어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하고 체험교육하고는 동시에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돈이 엄청 들어요. 수수료가 28만 8천 원이 교육수수료가 들어요. 28만 8천 원? 시험 수수료가 11,500원인데 28만 8천 원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순수하게 교육수수료만이에요. 식비라든지 숙박비, 그다음에 자격증 수수료 다 별도입니다. 근데 이게 상주에 있거나 화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이북 계신 분들은 화성 쪽으로 가시는 게 편리하겠고 충청도 이남 계신 분들은 상주 가시는 게 편한데 거리가 엄청나죠. 고속도로 무조건 타고 가야 되고 뭐 톨비라든지 가시다가 뭐 식사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비용들 뭐 기름값이라든지 다 빠진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걸 다 해서 보면은 거의 50만원 돈 가까이 돈이 들죠. 시간도 2박 3일 동안 또 해야 되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저 기출문제집 사서 보셔서 잘 공부하시고 또 책으로 잘 공부 못하겠다 싶으시면 동영상 강의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얼마인지 많이 합격하시고 계시거든요.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쉽고 싸게 하실 수 있어요. 동영상 강의 뭐 3일짜리 끊어봐야 뭐 49,000원 이 정도고 책값 해봐야 12,000원이니까 다 해봐야 뭐 6,7만원이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노력도 덜 드는 일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책과 영상 강의 잘 만들어놨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몸으로 고생하시는 일 없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책과 영상 강의 링크는 요 영상에 관련된 밑에 설명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링크 들어가 보시면 책도 구입하실 수 있을 것이고 영상 강의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체험 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있지만 웬만해서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진 않는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필기시험 20점 있다고 했죠? 예, 기능시험도 봐야 되고 주행시험도 따로 다 봐야 돼요. 4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 교육도 따로 다 들어야 되고 실기도 다 직접 해봐야 되고 12시간 동안 29인승 승합차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겠죠? 체험 교육들 이제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자격증을 따셨으면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취직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버스 자격증을 이제 따시는데 구인구직 정보들은 여기 사이트에서 보시면 경기도 버스 업체 운수용사자 통합채용 해가지고 또 이제 딱 떠 있습니다. 기간별로 또 다 나오는 거니까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사업 조합들 쭉 나와 있고요. 이 외에도 버스 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저런 것도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체험장에서 버스 실습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요. 사이트에서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따로 실습 교육도 받아보시고 또 바로 마을버스로 가셔가지고 연습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루트들을
활용하셔서 취직 준비하시면 되겠고,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 버스 운전 자격 시험,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여기 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배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벌써 회원분들이 7,858분이나 되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사항들 질문 올리시면 아마 답변 달아주실 겁니다. 선배님들이.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사항들 대부분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카페 통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하시면 제가 많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응시하시는 모든 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